터키 와서 처음 타본 버스입니다. 구글 맵으로는 7정류장 가던 데라 된다니까 신경 잘 끄고 보고 있다가 7정류장째 내려야겠습니다. 버스는 깔끔하고 에어컨도 잘 들어오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바로 배 타고 올라갑니다. 일단 가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놈은 타자마자 100리라 달라 그래서 내렸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분 나쁜 적은 없었는데, 여기도 미터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면은 뭐 그냥 기분 좋게 주고 내릴 수 있고, 만약에 많이 차이가 나면은 또 한바탕 해야죠. 갈라타다리 서 있는데 차가 엄청 많이 밀립니다. 요 갈라타잠이라고 합니다. 지도에는 예니 모스크라고 나오고, 그래도 여기 성벽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벽 저 너머로는 바다도 보이고, 이게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벽인 것 같습니다. 길이 많이 막히니까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러 갑니다. 여기는 식당도 많고, 또 식당이 많은 만큼 음식 가짓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동네보다는 조금 낙후된 것 같지만은 오래된 거리의 매력이기도 하죠.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보고 싶었던 풍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도시의 풍경을 느끼면서 천천히 하는 여행, 이런 여행이 제가 하고 싶었던 여행이지, 계속 찍고 도는 여행은 그다지 제 취향이 아닙니다. 여기에 능소화가 피었네요. 능소화를 보니까 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 능소화도 잘 피어 있겠죠? 여기 길이 전부 다 쇠송로입니다. 돌을 박아서 만든 길인데, 우리나라 서울역 앞도 예전에는 이렇게 쇠송로였습니다. 여기는 성벽길입니다. 여기도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벽이겠죠. 이 성벽을 끼고 이어지는 곳이 지금 제가 찾아온 하기아 소피아인 것 같습니다. 저쪽 하기아 소피아인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이 모스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지 모르겠고, 하기아 소피아는 웅장합니다. 핑크빛이라 그랬는데 핑크빛은 아니고 황토빛을 띈 그런 색감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깃발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 아야 소피아는 하기아 소피아라고도 부르는데, 아야나 하기아는 성스러운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피아는 지혜, 아야 소피아는 그 두 개의 의미를 합쳐서 성스러운 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야 소피아 또는 하기아 소피아. 제가 뭐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건물이 이슬람 사원이든 아니면은 뭐 교회였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하기아 소피아를 보고 싶었던 것은 이 건물이 원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슬람은 전부 다 자기들의 모스크의 모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기독교, 즉 가톨릭에서 비롯된 것처럼 모든 이슬람교 모스크의 원형은 이 하기아 소피아 성당입니다. 기독교의 교회가 이슬람교 모스크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개가물어 갔습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고 인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있어서 내부 입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정문 쪽 같으네요. 아, 이쪽이 정문이 맞습니다. 아, 여기가 앞쪽이네요. 네, 어디까지가 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는데 저는 세상 없는 구경이라도 이렇게 줄을 서가면서까지 볼 생각은 설끔만큼도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모습이 아야소피아의 정면입니다. 약간 핑크색을 띄고 있네요. 아까 제가 들어온 쪽은 뒤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술탄 아흐멧 모스크로 갑니다. 술탄 아흐멧 잠이라고도 하죠. 어떤 분이 걱정을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치안은 괜찮은지 또는 둘이 다니면서 여행하는 게 걱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혼자 있으면 후리후리하고 날씬해 보이는데 여기 사람들하고 지나치면서 비교를 해도 제가 덩치가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여기도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의가 다 뚱뚱하지 저처럼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불량스러운 사람들한테 뭐 시비를 당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가 블루 모스크입니다. 그런데 공사한다고 다 포장으로 덮어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수라장이고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명승지 구경은 이번 여행에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저쪽 앞쪽으로 가면은 뭐가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입장객들은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하고 사람들 본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새까맣고 눈만 노란 애가 여기 있습니다. 얘도 사람 손을 많이 타서든지 사람 보고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 있어라. 축강 녀석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 뒷골목으로 오니까 그나마 블루 모스크 첨탑이라도 조금 보입니다. 완전히 이제 가로막혀가지고 블루 모스크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냥 골목이 예쁩니다. 뭐 굳이 블루 모스크 안 봐도 이렇게 예쁜 골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게 제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창하게 관광지가 아니고 이런 정겨운 풍경들. 정겹기도 하지만 이런 집은 좀 으시시합니다.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호텔은 단정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하이 여기는 좀 조잡스럽긴 하지만은 나름 열심히 꾸며놨네요. 이 집은 보라색으로 색칠을 다시 했고 정겹게 느껴지는 골길입니다. 여기 수베니어 샵도 예쁘게 생겼네요. 여기는 발라타자리 아래에서 카디케이로 가는 페리 정류소입니다. 수수깡여사가 통닭을 먹고 싶답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겠다는 게 다행스러워서 지금 통닭 사러 가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를 뺑뺑 돌면서 찾아도 없었는데 KFC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알 수가 있나. 어쨌든 저 콜라 두 잔 주고 왕창 큰 게 8,800원 투 넘버 투 게모코바 게모코바? 아 예 투 치킨을 두 개 산 거는 제가 다 먹으려는 게 아니고 경비실에 하나 나눠주려고 두 개 샀습니다. 시원하게 분수쇼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저희 집도 보이고 더운 날에 산다고 샀는데 햄버거가 두 개 들어있고 뭐 양파링도 있고 닭 조금 있고 감자튀김 이렇게 있네요. 아까 경비실에 준 것도 똑같은 걸 줬나 봅니다. 엄청 좋아했는데 통닭인 줄 알았다가 실망했으면 어떡하죠. 어쨌든 이거 가격이 9,000원입니다 햄버거 두 개하고 양파링 통닭 조금 감자튀김.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